저희 처음에 이제 태극도인술이라는 도인체조를 했어요. 태극도인술은 대만에 있는 이제 우미 선생이라는 분이 태극권을 하다가 태극권에서 관절을 회전하는 것만 뽑아가지고서 이제 지어. 그래서 이렇게 저기 기본공 말을 해보시면 안 돼요. 기본 아니에요. 기본공 하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세요. 너무 힘들어. 인체식, 동의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저기 참큰 여기 특히 기본공과 인체식 이두 가지는 지금 우리가 하는 홀레 태극권에서 뽑은 거고요. 도기식은 기존 기공에서 이제 해서, 도기는 기를 이 허실의 변환이죠. 음양을 단련하고, 기본공은 관절 척추와 다리 부분을 위주로 단련을 하고 관절이나 뼈대를 회전시켜서, 인체식은 손 중심으로 이렇게 그 기를 이렇게 뼈대를 회전시켜요.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아주 중시하는 거죠. 특히 기본공 인체식이 참 중요해요. 우리가 맨날 하는 저기 예비공이라고 하는 관절 체조 있잖아요. 관절 체조. 관절 체조는 이제 저희 박원장님이 저기 이렇게 정리하신 건데, 이 태극도인술 기본공이랑 인체식과 연관 현상에 있어요. 그래서 예비공의 관절에서는 하나하나 관절을 돌리잖아요. 관절을 하나하나 돌리고, 그 다음에 태극도인술에서는 기본공은 이렇게 다리에 우리 질차승각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. 자, 우리 질차승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. 이리 나오시죠. 찍어주세요. 제가 힘들었어요. 질차승각 힘들었어요. 우리 질차승각 잘 하시는. 아, 이거 말고 무릎 대고 앉았다. 무릎 대고, 무릎 대고 앉았다가, 자, 그냥 다시 일어나요. 이런 체조들 해요. 이런 체조들. 네, 한 번만. 네. 이런 체조. 처음에, 사실은 지금이야 다 뭐, 이렇게 우리가 해가지고 연습하지만, 처음에 이거 비법들이죠, 전부 다. 특히 고관절을 연다라고 하는 거가 큰 비법이죠. 아, 나오신 김에 우리 저기 차사범님께서 100일 동안 하루 100번씩 했던 벽타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. 이쪽에서. 이거는 이제 왕배생 선생, 5파의 5가 태극권 왕배생 선생님이 이쪽 벽으로 가시죠. 공간이요. 그쪽에서 그 중에 비법 중에 하나예요. 이렇게 벽에 앉아서 앉았다 일어나기. 안 죽었구만! 아직. 이렇게 일어나셔요. 그러면, 한번 그냥 해보시면 느낌이 오세요. 그러면 이 척추를 다루는 건데, 요것도 꾸준하게 하면 아주 탁월해요. 감사합니다. 그 태극도인술이 저희한테 큰 의미가 있어요. 이 관절을 회전시켜서 그 관절을 개합한다, 관절에 개합이다 하는 거, 요 단락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의 그 공법에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또 요가랑 구분되는 점이죠. 요가랑 크게 구분되는 도인의 가장 큰 특징인 거죠, 이게. 그 우미 선생님에 대해서는 저희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이제 됐었는데, 이분이 그뭐 중국에서 그 우리 저희 대만의 선생님들이 마정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우리 저희 태극권 선생님도 그렇고 우미 노사도 그렇고 어려서 군대 들어갔어요. 장제석 국민당에. 근데 보며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집 나왔다 잡히면 그냥 그 이렇게
이제 모택동한테 잡히면은 중공군 되는 거고, 저기 이쪽에 잡히면은 국민당 되는 거고, 이런 거 같아요. 그래서 우리 마정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효과 선생님이 17살에 집에 나왔다 잡혀가지고, 그 길로 그냥 다 헤어졌어요. 그 길로. 나중에 고향 갔더니 아무도 없더래요. 다 변하고. 근데 이 태극권, 우민호사라는 분이 태극권 중에 이 혼례, 소가식 혼례 태극권을 배워가지고,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체계를 만들었는데, 아주 이제 저희한테는